통오겸 먹어볼까? 미칠 듯한 바삭 소리를 느끼며 고기 먹고 쫄면 먹고 먹을수록 환상궁합이네. 사운드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자, 오늘 슈퍼 크리스피 통삼겹을 먹어볼 건데요. 예, 다른 분께서 이 껍데기를 조금 더 바삭바삭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레시피대로 만들어봤거든요. 자세한 거는 하단에다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보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 껍데기 먼저 먹어볼게요. 진짜 부드럽다. 이게 처음에 가마솥에다가 먼저 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콜라겐을 약간 파괴시켜줘서 딱딱하지 않고 바삭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레시피였는데 얘가 제일 이뻐가지고 큼직하게 잘라서 했는데 실패했어요. 수분을 조금 부족하게 넣어서 여기 위에 콜라겐이 압력솥에 눌러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든 게 얘입니다. 얘. 와, 보이죠? 완벽하게. 그래서 일단은 실패작 먼저 먹어볼게요. 어떻게 소리가 차이가 있을지. 콜라겐층이 날아가서 약간 바스러지는 소리는 나는데 바삭 소리는 안 나잖아요? 제대로 성공한 슈퍼 크리스피. 어? 이게 다 뼈잖아! 이럴 수가. 그러면은 뼈는 빼겠습니다. 야, 이게 다 물렁뼈였어? 어디 갔습니까 이거? 얘는 이따가 뜯어 먹어야 되겠다. 먹어볼게요. 대박. 딱 난다. 아, 진짜 쫄면이랑 먹어보자. 와, 진짜 맛있어 보이죠? 자, 아내가 옳았다. 저는 원래 팔도 비빔면 해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아, 진짜 쫄면 먹어야 된다고, 진짜 쫄면 너무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진짜 쫄면 먹어!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고마워요 여보. 아, 너무 맛있는데요? 아,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꼭 해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는데요. 꼭 슈퍼 크리스피 아니어도 그냥 삼겹살이랑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네.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아 근데 슈퍼 크리스피 토마토랩이 느끼한데 맛이 너무 깔끔해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안 느끼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와 이 비주얼이거든. 이렇게 보면 더 예쁘거든요. 내가 항상 집을 때 잘못 집어.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죠? 장난 아니죠. 먹을 때 깻잎이랑 당근을 꼭 넣어야 돼요. 당근 싫어해도 당근 넣으세요. 깻잎이랑. 와 근데 진짜 맵네. 삼겹살 기름에 이게 중화돼서 이게 매운지 모르고 그냥 먹었구나. 진짜 매운데요? 약간 불닭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불닭보다 조금 덜 매워요. 잘 어울린다 그러면. 그죠? 잘 먹었습니다. 통삼겹은 진짜 느끼하다. 옛날에 이렇게 안 느끼했던 것 같은데? 한 살 더 먹어서 그런가? 30대 중반이 돼서 느끼해졌나? 자, 다 같이 한 살 드신 분들 짠!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우리 첫째가 초등학생이 됐어요. 와, 세월이 진짜 빠르다, 그죠? 첫째가 100일 때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치니까 뭐 엄청 오래된 것 같다, 그죠?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알았죠? 안녕!